제임스 아카이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제임스 아카이브 시즌2의 그 두 번째 시간. 자, 이제 6월달입니다. 이제 6월달이 됐는데, 준 브라이드, 이제 결혼의 네. 시즌이 돌아왔어요. 6월에 더워서 결혼하나요? 준 브라이드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6월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하시죠. 조금 더 일찍 하시는데, 서양과 일본에서는 이제 준 브라이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6월에 결혼식이 많이 올려진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결혼하신 분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객도 못 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싶은 결혼이었는데 조금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좀 쓸쓸한 결혼식을 치르셔서 저도 뭐 오래전에 결혼 치른 사람이지만 마음이 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네. 중요한 거는 그게 제일 크지. 이게 안 돼. 어쨌든 이분들이 예 코로나 때 좀 힘드셨을 텐데 올해 결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 올해 결혼식 이미 올리신 분들 정말 행복하게 네. 사시라고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결혼의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본에는 그 결혼 관련된 노래, 결혼식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아, 뭐 저거는 일본만 마르고도 많지 않아? 그렇죠. 왜냐면은 예 결혼에 그 청혼을 하려고 할 때나 무드를 잡으려고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예 그때 네. 굉장히 그 노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반대적으로 결혼 때문에 으으으 그런 노래가 많아요. 형님 저기 뭐야 나 재혼할 때 형이 축가 해. 그런 축가? 네. 자,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그 맺어짐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 또 새로운 그렇죠? 가정의 예. 탄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일이고 또 때로는 승낙받아서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절당해서 정말 이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결혼 노래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한 곡씩 그 결혼 관련 노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자, 먼저 사토유키상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일단 저 노래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내가 지난번에 또 나왔어요. 네. 이 책 안에서도 작품 그 스토리가 나왔지만 역시나 다크로산 결혼시어요. 결혼합시다. 서서 뭐 그걸 결혼합시다. 뭐 그냥 스토리하게 청혼하는 노래죠. 프로포즈하는 노래죠. 노래. 그렇군요. 그래도 가사가 조금 재밌어요. 가사가 나, 재밌어요. 나의 머리가 오케까지 되면 결혼하자고. 70년대니까. 장발이 유행했나봐요. 오케까지 왔는데? 결혼했어요. 그럼 나도 가능성 있는 거. 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있어. 뭐 넘었어. 딱 기다려. 짜자자자자자. 넘었어. 네, 뭐 넘어가시면 안 돼. 이쪽이 아직도 멀었어요. 아, 그런 가사인데 약간 그런 시대적으로서도 재미있는 가사라고. 근데 이 노래 때문에 역사 작가로서 완전히 히트 같아서 70년대 대스타가 됐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프로포즈 곡이라 그러지 노래가 달라요. 달라요. 보통 돈 벌면 결혼하자 그러는데 머리 길이면 약속처럼 리듬도 쿵짝쿵짝 리듬이고 그냥 미국 파츄리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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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러분이요. 고마워하게 들렸죠. 요시다 타쿠로, 뭐 대표적인 포크 가수입니다. 요시다 타쿠로가 71년에 발표했던 개콘시오요 결혼합시다라는 네. 곡이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도 또 막 알고 있나? 젊은이들 알고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알지 않을까요?
어떨까 모르겠어. 트윈 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아마 다들 아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웨딩 케이크가 있어. 좀 슬픈 노래네요. 모를 수도 있어.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좀 슬프지도 않고 뭔가 좀 이상한 곡입니다. 아, 가사 진짜. 사다 마사시의 관백 선언이라는 곡인데. 관백이 뭐죠? 예, 관백이 일본의 계급이에요. 그 일종의 그 쇼군 계급인데. 아. 옛날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관백이었죠. 그런 것인데 네. 그런 말을 말고 깜빡은 그다음에 텐슈 깜빡이라는 뜻이거든. 텐슈 깜빡은 어떤 뜻이라고 하면 집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 제일 위에 그러니까 왕초 집안에서 제일 왕장 남편이 왕다 네. 남편이 왕다 나의 말을 잘 들어봐! 이렇게 그러는 거는 대식깜빡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선언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성평등 시대에 결혼하는 예, 예, 노래 결혼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예, 달콤하게 프로포즈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예, 이렇게 할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잠들면 안 돼. 나보다 늦게 일어나도 안 돼. 식사는 맛있게 만들고 언제나 예쁜 모습으로 있어라. 다른 사람 험담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리고 쓸데없는 질투도 하지 마. 뭔가 멋진데? 나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피우지 않을까나? 어쨌든 각오는 해.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데다가 당신은 집을 버리고 나의 곁으로 오는 거니까 돌아갈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가 당신 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지금 세상 거의 여자보고 그냥 도로 집에 가라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요즘 같으면 욕나게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게 가사가 끝으로 가면은 끝이 반전이 있어요. 그거 있어. 그 내가 죽을 때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눈물 한두 방울만 흘려나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내가 꼭 말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한 사람은 오직 당신 한 명.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에 또 살짝 감동을 주는 반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앞에 던진 것 때문에 여성들로서는 굉장히 용서가 안 되는 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많이 끝났네. 알피엠. 알피엠 틀려도 좋겠다. 오마에오요메니 이때오히타이 코토나루 이 선언을 하는 거죠.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전에 할 말을 이제 심한 말이 될 거다. 여기는 나보다 먼저 잠겼다. 70년 되니까 가능한 노래예요. 79년에 역시 그 스토리텔러로서 이어난 사다 마사시 다운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트를 기록했었죠 이 곡. 이거도 히트했어. 이거 완전히 히트했어. 이런 망측한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100만장이 넘게 팔리는 에이트를 기록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상비 양념을 넣은 거야. 자 사다마사 씨가 우리에게 들려준 예 관백 선언이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 소용없어 있을 때잖아요. 예, 근데 보통 남자들이 말이죠. 평소에는 못하다가 부인 죽고 나면은 막 무덤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막 후회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처음부터 잘합시다. 네? 자 다음에는 우리 DJ 번이 골라주신 노래입니다. 경영성. 아 저는 사실 이 경영성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알고 싶지 않은 거 아니고요? 네 알고 싶지도 않고 사실 뭐 거의 포기 상태여가지고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또 이 저희 서도 형하고 저하고 또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그래서 그
우리 지하 아이돌, 그 유나와 아이돌, 유나와 아이돌. 이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 레퍼토리 샌드스트로 아, 네. 이걸 넣었었어요. 넣었었는데 좀 어려웠어. 와 이게 생각 외로 음악이 듣기에는 편한데요. 음악이 엄청 어렵더라고. 진짜 가사도 막 많고 고음에다가 코러스, 코러스가 쳤더네. 코러스도 어렵고 네, 메인 보컬 그 아, 이건 좀 네, 나중에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일단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만한 슈가 웨딩벨 SES인가? 슈가 슈가의 웨딩벨 골든벨 아니고 웨딩벨 골든벨은 이제 없어 주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고 골든벨 여기 있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무모한데 왜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 이거? 이거 다 정말 다 아니 엄청 무난했는데? 가사 내용은 우리 그 PD 이게 자막으로 잘 될 거예요. 이 노래 수록곡 가사. 아이가 나 수록곡 어떤 슬픈 매딩벨이죠. 아까 질문하셨던 그 슬픈 매딩벨인데. 원래 남친이 결혼하자 결혼하는 거야. 그 결혼식에 참석한. 결혼송인데 막 죽여 이런 것도 나와 바깥에 유산해 아멘. 자 어쨌든 뭐 어느 분의 결혼식이든 결혼식은 다 행복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제이랑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아, 저는 드디어. 지금까지 다 이제 70년대 드디어.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만 저는 많이 점프를 해서 최근 네, 최근 노래로 2000년대로 네, 2010년에 발표된 원오크록이라는 원오크록 일본 락 밴드의 노래인데요. Wherever you are. Wherever you are.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항상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아니고 사랑 고백하는 이 원오크록의 그 보컬 타카가 이 또 결혼의 그 어떤 상징적인 존재인 게 아버지가 엔카 가수 모리 신이지. 아 예, 모리 신. 엄마는 꽃의 중상 트리오 중에 한 명이었던 모리 마사코. 예. 아 이 두 분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카. 네. 얼굴은 모리마사코를 좀 닮았고요. 그냥 그래도 지금 헤어졌어. 예. 네. 가창력은 근데 부모에게서 이어받아서 정말 정말 불세출의 보컬리스트 네, 아니겠습니까? 어, 노래도 정말 잘하고요. 네. 저는 놀랐던 게 그 저번에 이제 안산 몇 년 전에 네, 안산 앞에 사실 저는 그날 풋파이터스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풋파이터스 바로 전에 그 모터헤드가 나와서 어 그 두 어마어마한 두 밴드를 보러 간다고 갔는데 오프닝으로 원오크록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름만 알았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공연 시작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노래도 일단 잘하지만 그 무대 퍼포먼스가 라인업 좋았어. 그때 사람 휘어잡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때부터 팬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조금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락을 좋아해서 그런지 타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미 넘어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만 저도 들 정도로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근데 락 기본적으로 락 밴드인데 발라드 멜로디가 예쁜 발라드도 잘 만들어요. 근데 이 노래도 그런 노래 중 하나고 이게 이제 2017년하고 18년에 일본에서 결혼식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1위를 2년 연속 차지했다고 합니다. 탑텐도 아니고 1위.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에서 축가로 이 노래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야말로 그 결혼식에서 부르는 정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네요. 네. 가사 내용이 뭐 사랑 고백이니까. 자, 이 원오크라고 지금 그 퍼포먼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동영상으로 좀 바이올 해봐야 돼요.
just to say, wherever you are, I always make you smile. Wherever you are, I'm always by your side. Whatever you say to me, I promise you forever right now. Oh yeah. 자, 워너크랑의 Wherever You Are 저희가 동영상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결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행복하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시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이비지 아카이브! 행복하세요!